오케이. 그래서 해리 통문장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니가 스키 수업을 받니? Okay, 그래서 take a class의 뜻이 뭐다? Take a class. 수업을 받다고 take는 받다. 뭐 여러 take 뜻이 되게 많다고 그랬었어 설명할 때. 여기서는 뒤에 수업이 왔으니까 수업을 받다라는 하다시고요. Okay. 그럼 물어봤으니까 대답. No, she doesn't. No, she doesn't 해놓고. She doesn'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쌤이 피아노 연주하니? 라는 질문은? Does Sam play the piano? 그 다음에 삼촌은 시애틀에 사신대요? Okay,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Okay, 그러면 묻는 말 영어로 바로 만들어 볼까요? 일단 where? Where does your uncle live? Where does your uncle live? He lives.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does 들어가 있는 하다시 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방 청소 안 해요라는 표현. He doesn't clean his room. 오케이. 그래서 무슨 격? 주격. 무슨 격?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무슨 격? 목적격. 목적, 주격은 역이 있어야 된다 했어.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게 주격이라 했습니다. 이건 청소를 받는 목표물이죠. 대상입니다. 목적격. It은 주격도 이시고, 목적격도 이시고, 뜻으로 얘기하면 그것은도 이시고, 그것을도 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snake moves very quietly. Okay, very quietl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어떻게 그 뱀이 움직이니? 영어 표현. Okay. 어떻게 움직이니? The snake 안만 길어봤자 무슨 격? 주격. 누가 다 만들 때 썼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존과 메리는 당근 안 먹는데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존 앤 메리 안만 길어봤자 데이 무슨 격? 주격. 캐럿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왜 데이가 아니고 데미입니까? 무슨 격 자리야? 목적격이니까 그것들 이가 아니고 그것들 을 이란 뜻을 가진 그들은 그것들 안 먹어요 데이 돈 잇 댐 됐습니까? 캐러트 단수야 복수야? 복수인데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니까 댐으로 바꿔줘야 되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월츠의 아이들은 일찍 자러 안 가요 월츠 칠드론 이쯤에서 안만 길어봤자 뭔지 생각해야 되겠고요 돈테 되겠네 돈고 투 베드 롤리
오케이.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얘기할까? 일단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안 한다는 거. 단수는 child. 보통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자, 무슨 격? 소유격.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한 day는 무슨 격? day는 무슨 격? 주격. 하다시 앞에 누가다 만들 때 쓰는 주격.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거는 뭐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누가죠? 이거는 좀 나중에 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더즈의 쓰임을 구분하는 문장입니다. 이제부터 됐습니까? 세 가지 숨어있 뭐 하다란 뜻을 가진 I do yoga, I do the washes, I do the dishes 할 때 쓰는 본동사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 do yoga, 요가하다, do homework, 숙제하다 본동사. 두 번째, 숨어있다가 튀어나온 애들. 숨어있다가 튀어나온 애들은 물음표 붙이고 싶어서 not 넣고 싶어서 조동사. 그 다음에 하다시 대신 온 대동사.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의 친구들은 야구 좋아하니?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더즈. 오케이, your friend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면 does they like야? Do they like야? Do they like. 오케이, do your friends like baseball? 오케이. 그래서 이 두가 뭐 하는 두인지 우리가 물어봤었죠. 계속해서 나는 방과 후에 숙제해요. I do my. 두 마이 홈워크 애프터 스쿨. 이 두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참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보통 아침 식사를 먹지 않습니다. We usually. Usually. Usually don't eat breakfast.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들은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다. They don't have enough money. Money. They don't have enough money. 오케이. 그래서 이 두는 뭐 하는 놈이다?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Do your friends like baseball? 본동사야, 조동사야, 대동사야? 조동사. 용어가 생각이 안 나죠. 숨어 있다, 튀어나왔어. 하다란 뜻을 갖고 있어. 대신 왔어. 그렇죠. 그걸 보고 조동사를 한다 했습니다. 그럼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하다야, 숨어있다 나왔어, 대신 왔어. 하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운동.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 When do you my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려갈게?
your를 뭐로 고쳐야 된다? my로 고쳐야 된다? 이거 뜻이 아마 해석을 쓰면 언제? 그거 아니야? 너 너의 숙제 언제 하니? 나는 나의 숙제를 방과 후에 한다. 그러면 나의가 너의로 바뀌는 거는 당연한 거 같은데? 자, 이거 중요하다 이러면서 설명했습니다. 나는 한다. 나는 한다. I do. 너는 하니? 너는 하니? 얘하고 같은 애고요. 얘하고 같단 말은 하다란 뜻을 가진 애는 얘고, 얘는 얘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자, do you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몇 번이나 얘기했어. 자. 난 방과 후에 숙제를 안 한다. 위에 거 고쳐주세요. 지금 난 숙제 한다고 돼 있잖아. 난 방과 후에 숙제를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면? Don't my homework after school. 어디가 틀렸게? 이건 이거 뭐야? 셋 중에 뭐야, 이두? 그럼 조동사면 얘가 있지? 자, 나는 안 한다로 바꿨어. 이거 셋 중에 뭐야? not이랑 합쳐진 to 얘하고 똑같지 않나? 응? 그럼 얘는 지금 아까 나는 숙제를 한다 할 때는 이렇게 했고, 얘는 본동사였어. 응? 두의 뜻이 뭐야? 하다지. 그럼 무슨 시야? 그럼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 두가 왜 숨어 있어? 그 숨어 있는 두가 바로 뭐야? 조동사라고, 조동사. 숨어 있다가 뭐 해?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고 싶을 때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나는 숙제를 안 한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안 한다. 자, 아까 두유가 너는 한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셋 중에 뭐야? 본동사야, 숨어있다 튀어나온 조동사야, 대신 온 대동사야. 응? 자, 조동사 있는 거에 계속 내가 뭔가를 굵은 표시를 할 수. 이거 좀 이따 이거 굵게 만들겠지. 이거 조동사일 테니까 이거.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만약에 나는 안 한다를 I don't 이렇게 해버리면 뭐밖에 없어? 조동사밖에 없어. 응? 두 속에 내가 한다라는 표현이 I do인데, 아이고 또 색깔 바꿔야 되나? 이렇게 원래 생겼다고. 에이? 그러다가 나는 안 한다 하고 싶으면 나는 합니다. I do 이랬는데 나는 안 한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나와. 그리고 not이랑 합쳐졌어. 그럼 얘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응? 똑같아. 나는 한다. I do야. 얘가 이렇게 숨어 있다고. 그러면 너는 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얘가 빠져나와. 그리고 얘는
너는으로 바뀌니까 일단 I는 U로 바뀔 거고 숨어있던 두가 여기 아까 숨어있던 얘가 이렇게 오고 그럼 본동사 두는 이렇게 있어야지 너는 하니는 do you do를 해야 된다고 do you가 아니고 어? 오케이 나는 한다라는 표현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나는 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잖아 그러면 다른 거하고 똑같아 두 속에 두가 숨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안 한다? 너는 하니? 얘 빼먹지 말라고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이 두는 숨어있다 튀어나왔네 그러면서 조동사라고 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직 갈 길이 멀었군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특히 오늘 이거 중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do after school? 됐습니까? 네 Do you 하면 절대 안 된다 했어 오케이 그럼 얘는 굵은 서체로 바꿀까? 밑줄로 바꿀까? 이거 이거 공통점은 다 이거 이거 공통점은 다 뭐? 여기다 튀어나왔네 여기다 튀어나왔네 그렇다면 얘는 밑줄이야 굵은 서체야 그렇지 본동사란 말이야 본동사 좋아하다 하다 어? 아 너 오늘 수업 아니구나 안녕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 배우의 진짜 이름을 아니? 라고 묻고 싶으면 The actor's real name. The actor's real name은 안만 길어봤자. 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 안만 길어봤자. 무슨 격이야? 주격은 여기 있죠. 누가 다 만드는데 사용되는 주격. 그 다음에 하다시 뒤에 있는 건 소유격 말고는 목적격.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